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연주자들이 존재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이펙터 역시 그 연주자들의 숫자만큼 많습니다. 연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사운드를 담은 이펙터를 커스텀 제작할 수 있다면, 혹은 자신만의 철학과 시그니처 사운드를 담은 이펙터를 시중에 출시할 수 있다면 그만큼 영예롭고 즐거운 일은 또 없을 것입니다. 아티스트들의 시그니처 사운드를 담은 이펙터들은 그의 사운드를 위시하는 팬 혹은 다른 연주자들에게도 큰 선물입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아티스트 시그니처 이펙터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JHS에서 제작이 되는 폴 길버트 시그니처 모델 PG14, 앤디 티몬스 시그니처 모델 더 AT 플러스, 원플러에서 제작이 되는 앤디 우드 시그니처 모델 기어박스, 원플러에서 제작이 되는 브래드 페이즐리 시그니처 페이즐리 드라이브 디럭스. 은총 씨의 연주를 통해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시그니처 사운드를 담고 있는 이펙터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기타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사운드를 커스터마이징 하긴 하겠지만 디자인이 최우선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픽업이 싱글이냐 험버커냐, 그리고 자기의 이제 플레이 스타일에 따른 이제 넥 혹은 이제 뭐 이 플랫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 기타에 관심이 있는 연주자라면 자신의 시그니처 모델을 만들 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갖는데요. 이 시그니처 이펙터, 이 시그니처 이펙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연주자의 모든 드라이브 사운드를 다 종합해서 만든 페달이 아니고 이 다른 이펙터들과 물렸을 때 이 연주자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잘 보완해주는 이펙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폴 길버트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폴 길버트의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PG14를 산다? 요거는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면서 느꼈던 아쉬움이라든지 드라이브 질감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연주자와 이 브랜드, 이펙터 브랜드가 잘 머리를 맞대서 만들어낸 새로운 페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이해가 빠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4대의 시그니처 페달을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지금 사실 여기에서 가장 논란의 모델은 사실 폴 길버트 시그니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리뷰했을 때도 많이 놀랐었고, 그리고 이 네 개 모델 중에 유일하게 또 사관 모델이고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디자인도 너무 이쁘고 뭐 이래서 폴 길버트스럽죠. 네, 잘 쓰다가 그 뭐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볼트가 좀 더 맞다라는 저한테 더 어울린다라는 전자에 이제 이 친구를 방출했고 자, 그러면 이제 슈퍼볼트 이야기를 왜 나왔느냐. 여러분들 데디 브라더 같은 거 듣고 락앤노로버 같은 거 듣다가 이제 이 JHS 시그니처 모델 뭐야 이게? 뭐냐면은 저도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운드, 그러니까 오늘 들려드린 이 사운드를 내는 영상은 저는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뭐 지금 어떻게 진짜 쓰고 있는지 세팅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이 지금 폴 길버트 시그니처 모델 같은 경우는 굳이 제가 일단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군을 나눈다면 요 둘이가 좀 같은 군일 것 같고 요 둘이가 같은 군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도 뒤에 드리겠지만 일단 PG를 말씀드리면은 앰프 풀크랭크업에서 찌그러져서 박살나서 뭉개지고 부글부글 끝나, 어떻게 보면은 이때까지 폴 길버트가 전혀 가지 않았던 톤, 폴 길버트가 자신이 쓰는 기타 모델의 이제 톤의 특징을 보면 하이를 되게 엣지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그니처 모델 톤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톤 안 줄인다. 난 볼륨만 있으면 돼. 볼륨만 있단 말이에요. 그 예전 그 알바네즈 그 이 BGM. 예, BGM 뭐 500 뭐 1000 뭐 1000이었나 뭐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BGM 시리즈도 보면, 그리고 지금 모델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지금 모델들도 어쨌든 알바네즈 제작대가 있고 뭐 그 약간 뭐 성격이 바뀌었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도 톤 들어보면 여전히 좀 엣지 있게 빼는 걸 좋아하는 느낌이 있어요. 밝고. 그리고 폴 길버트라는 사람 자체가 그 미스터 빅 말고 그 개인 솔로 앨범 들어보면요. 이 폴 길버트 얼마나 개구장이고 되게 밝은 맞습니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곡들이 되게 밝거든요. 되게 뭐 미스터 빅 할 때처럼 막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나, 질주하는 듯한 터프한 그런 것도 담겨 있고 근데 이제 미스터 빅은 이제 사인에 이걸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뭔가 약간 남성스러움이 있긴 하지만 그 폴 길버트 개인 앨범은 되게 장난스럽거든요. 되게 이 사람 마음속에 되게 천진난만한 애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여기서 쏟아낸 톤이 이제 앰프 크랭크업 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위시하는 거랑 전혀 다른 거가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진짜 와서 쳐보셔야 되고 오히려 폴 길버트랑 전혀 상관없이 우와 이거 앰프 크랭크업 사운드는 안에 하는 사람들이 시그니처 모델을 생각 안 하고 쓰시면 저처럼 정말 맞습니다. 잘 쓰실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레스폴에 물렸을 때 그 앰프 폭발하는 듯한
그 소리에 미쳐가지고 정말 잘 물렸었는데, 근데 그거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슈퍼볼트가 더 다 터지는 느낌이 나서 앰프가 더 크랭크업 되는 느낌이 나서 좀 겹치고, 그래서 이제 그 자연스럽게 좀 방출을 하게 된 모델인데, 정말 이 단일 모델만으로 너무 훌륭하고요. 컨트롤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얘랑 얘랑 묶었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얘도 이 친구도 좀 그런 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또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친구가 앰프 크랭크업 느낌이라면, 이 친구는 이제 오버드라이브가 이제 부스터돼서 이렇게 빡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이제 로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크리미한 접근에 마일드하다라는 것도 좀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친구는 앰프가 폭발하려는 그 사운드, 그리고 이 친구는 그 마일드하고 크리미한 사운드가 이제 증폭돼 뚱뚱해지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제가 이거 예전에 리뷰했을 때도 이거는 파업하는 세션들이 되게 좋아할 톤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결을 같이 하고 이 두 개는 그냥 비슷합니다. 사실은 결이 같아요. 그냥 그 여러분들, 이건 앤디 티먼스 소리 납니다. 이거는 진짜 그 소리다. 그 소리고 조금 뭐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앤디 티먼스 소리가 약간 좀 차가운 느낌에서 그걸 좀 더 따뜻하게 바꿔놨다. 엣지 있고 짱짱하고, 어쩌면은 뭐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하이게인 앰프의 헤드 사운드들을 잘 담아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 두 개 같은 경우는 그런 선상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톤을 좀 더 원하는가라만 이제 체크를 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오늘 그래도 이 네 개 중에 가장 사실 뜨거운 감자는 이제 폴기버트 시그네처다. 정말 멋진 사운드인데, 저도 정말 좋아하는 사운드고, 사실 요즘 기타리스트들이 되게 좋아하는 사운드인데, 폴기버트 팬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뭐야 이거, 폴기버트 시그네처라며에서 약간 좀 그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뭐 그런 페달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네요. 그렇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대로 연주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사운드, 혹은 자신이 연주를 하면서 아쉬웠던 사운드를 보강하기 위한 페달들도 있고요. 은총 씨 말대로 약간 이 팬들에게 주는 선물이죠. 자신의 음악과는 어떻게 보면 좀 동떨어져 있지만은 이런 사운드 정말 매력적이니까 한번 써봐라 해가지고 이제 페달 브랜드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멋진 사운드들을 만들어낸 네 대의 페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연주자 들 특성에 맞게 색상도 다양하고요. 디자인도 굉장히 다양하게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평소에 이 시그네처 모델, 단순히 그 연주자의 사운드를 위시해서 쓰고 싶다라는 분들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지만, 자신의 연주 생활에 자신의 톤에 약간 변화를 주고 싶다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해답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언제든지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 들어보시고 자신에 맞는 사운드 찾아가시기를 바라보면서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